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.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.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.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.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.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.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.